자, 사일런트 이어로. 이어로 하면 이제 시대죠. 그죠? 시대. 그러니까 무성 영화 시대라는 거고요. 초창기 때 20세기 초에 무성 영화 시대가 그 무성 영화라는 사일런트 이어라라는 이름이 서제스트 보여주듯이 이러면 돼요. 보여주듯이 얘가 제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듯이 20세기 초창기에 영화 산업은 뭘 가졌었냐면 강한 기술적 제한을 가졌습니다. 레코딩 하는데, 그러니까 레코딩 하면은 뭐 녹음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백, 이 플레이백이 재생하는 거죠. 재생. 그래서 플레이백 하면은 뭐 틀어주다, 뭐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뭐 재생이라고 할게요. 기록하고 재생하는, 녹화하고 재생하는 거. 뭐를요? 모션 픽처 하면 영화죠. 뭘 가진 영화예요? 소리를 가진 영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성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영화에서 애드번트 하면은 출연이죠. 나타남이에요. 출연, 어피어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장, 출연. 그렇죠? 에디슨의 이걸 뭐라 그래요? 키네토스코프의 출연은 가능하게 했어요. 올라온 목적어 토부정사죠. 사람들이 보도록 무빙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도록. 그런데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성 영화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영화를 보는 것은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벗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프로젝트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를, 필름을 스크린 상에 온투가 있죠. 뭐뭐로,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온투라는 것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인 게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뭐뭐로, 뭐뭐 쪽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투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그냥 뭐뭐로예요. 그렇죠? 어디로. 근데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또는 계획이라는 뜻이죠. 프로젝트. 이거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계획하다죠. 계획하다. 근데 이거 말고도 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이나 영상을. 빛이나 영상을 투영하다. 지금 이거를 이쪽으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것도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이라는 게 던지다라는 어금이에요. 앞으로 던져버리는 거니까 발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발사하다. 앞으로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돌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돌출하다. 앞으로 던지는 거니까 내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조금 많이 이게 중요해요. 투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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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투영하다든가 어떻게 메타포가 되는지 보세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투영하다라고 그랬죠. 지금 동호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한다로 시험 결과를 프로젝트 할 수 있겠죠. 투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보고 미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투영하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이걸 보는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잖아. 투영하는 게 너의 행동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잖아.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하다 추정하다. 예상하다 추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귀할 때는 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투영하다가 메타포가 돼서. 투영하다는 게 어떤 거냐, 현 상황을 근거로 해서, 그 현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나 그쵸 비용이나 양 같은 거를 투영할 수 있겠지. 이쪽에다 비춰줄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프로젝트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쉽지만 또 어려운 단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킨, 얘가 이 시간에 키는 건 얘잖아요. 키네토스코프라는 것이 그쵸 이렇게 투영해 주지는 않아요. 스크린 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키네토스코프는 인트라듀스, 도입,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소개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받아들이다. 루디먼터리, 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기본적인, 그렇죠. 루디먼터리, 1번 기본적인. 동의어로 베이직으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파운드멘탈, 기본적인. 파운드, 여기 A 빠졌어요. 자, 기본적인 기초의 엘리먼터리.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토플에서는. 그리고 제대로 발달하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죠. 만약에 루디먼터리에 밑줄이 꺼져 있고 undeveloped, 요게 답으로 나오면 이제 어려운 단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로 쓰인 거잖아. 그래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접근 또는 가장 초보적인 접근을 도입했다. 그냥 기본적인 접근만 도입했다. 다 괜찮은 것 같네요. 기본적인 접근만 도입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한 접근은 만들어낸 거죠. 환영을, 일루션, 무엇에? 움직임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스피닝, 샵으로 돌리는 거겠죠. 이렇게. A strip of. 이 strip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제거하다,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스트립쇼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해도 되고요. 길쭉하고 가느다란 조각도 스트립이라고 하죠. 그쵸? 스트립. 길쭉하고 가느다란 조각.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길쭉하고 가느다랗잖아. 그 스트립 두 개만 가져오세요 그러잖아. 됐어요. 그냥 스트립 오고 하면은 그런 그냥 필름 요런 조각이라고 하면 돼. 필름이 요렇게 이렇게 돼갖고 길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스트립 오브라고 한 거예요. 길쭉하고 가느다란 조각하고 이 필름이잖아. 영화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돌리 스피닝하는 거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 필름은 뭐냐면 베어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야겠네. 배어라는 뜻을 알아야겠네요. 배어는 나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다라는 뜻도 있죠. 아이를 낳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도 있고요. 진이다, 품다라는 뜻이 있죠. 진이다, 품다, 진이고 품고. 그리고 참다, 견디다라는 뜻도 있죠. 참, 폴로레이트 뜻도 있어. 겁니다. 아무튼 낫다일 때만 PP형은
BOR이고 진이다리 되는 PP형이 BORND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낳는 게 아니면 낳는 게 아니면 낳타일 때만 뭐를 쓰는 거예요? BOR이 BO 아니야, BORN. 그렇죠? BORN. 낳타가 안에 돼 있는 PP형은 뭐를 쓰죠? 그럼 이 필리는 지니고 있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퀀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퀀셜. 계속되는 연속의 이런 뜻이죠. 컨시큐티브, 뭐 석세시브, 연속적인, 컨티뉴이 이런 거죠. 연속적인, 연이어 이런 뜻이죠. 계속 이어가는, 그렇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이렇게 필린 한 줄을 이렇게 돌리는 거에 의해서 움직임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당연히 지금 무슨 영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이얼로그 대화는 없었어요. 자,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형광펜치 갑니다. 베어포. 인과 연결사죠. 인과 연결사. 그럼 앞이 뭐라는 얘기예요? 원인이네. 그러니까 환영은, 이미지는 보여줄 수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그 결과. 그래서 어떻게 했냐는 얘기야. 인과 연결사니까. 액터들이, 그쵸? 로그 받았습니다. 헌하도록. 헌. 연마하다죠. 기술 따위를 연마하다. 연마하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죠. 연마한다는 얘기는. 그쵸? 그리고는 연마하는 거니까 도구 따위를 날카롭게 갈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쵸? 도구 따위를 날카롭게 가는 것도 연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연마하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랙티스죠. 연습하는 거죠. 그들의 기술을, 이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소유격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일 거 아니야. 그럼 액터겠죠. 그렇죠? 액터들의 기술을, 그들이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연마하도록 요구받았어요. 혼, 혼, 연마. 혼을 담아서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혼을 담아서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혼. 됐죠? 혼이, 혼하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밤마다 원한을 갖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야. 날카롭게. 됐어요? 그럼 단어 다 했어. 자,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전달해요? 생각들을. 뭐 없이, 단어 없이, 뭘 통해서? 마임. 마임이 무언극이잖아. 마임. 얘가 무언극이죠. 무언극이 뭐예요? 그래서 마임이 동사로 쓰이면 몸짓으로 말하다잖아. 그치? 몸짓으로 말하다. 몸짓으로 표현하다. 그래서 마이밍이나 제스처. 그 마이밍, 제스처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말어. 말하는 거 없이 이렇게 하면서 슬픔이 이러고 있는 거고. 계속 연습하는 거겠죠. 그죠? 혼을 다해서 연말을 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은 그럼 또 뭐예요? 형광펜.
게다가 열거 첨가죠. 그러면 지금 앞이 원인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도입을 했고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연마해야 됐고, 그쵸? 연습해야 됐고요. 몸짓으로 말하는 것을. 게다가 또 뭐 해야 됐어요? 이 원인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게다가 이거 해야겠죠. 그죠? 어. 게다가 무비를 보여주는 사람들, 즉 액터겠죠. 그쵸? 어, 액터. 아, 액터라고 해야 되나? 무비를 보여 이그지비터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비 감독? 사장? 뭐 좋습니다. 뭐 무비 사장이나 뭐 무비를 관리하는 사람, 영화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유틸라이즈 이용해야만 했어요. 타이틀 카드, 뭐 자막 카드 같은 거예요. 어, 타이틀, 제목 카드, 제목 이거 뭐다 뭐다 이런 걸 이용을 해야겠고요. 또는 어, 인터 타이틀, 삽입 카드, 뭐 삽입을 또 하는 거고요. 거기다 내용을 잠깐 잠깐 적어 놓는 거겠죠.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나레이터 하기 위해서. 나레이트가 서술하다자, 말하다자는 나레이트. 그러니까 서술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디스크라이브, 디픽트 이런 거죠.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까지 나온 게 디픽트 나왔었잖아. 그렇죠?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레이트죠. 서술하다, 묘사하다. 이야기 포인트들. 됐죠? 나레이터 하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올리고 가도 되죠? 지금 이 질문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되었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거를 또 열거 첨가했기 때문에 이 내리션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봐봐. 게다가 이 무비 사장은요 뭘 이용했냐면 자막 카드나 어, 안에 끼워넣는 카드나 삽입 카드 같은 걸 이용해야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용했을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원.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동사2. 중요한 대화를. 그리고 종종 커멘트, 말하기 위해서. 액션을. 청중들에게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어, 저거는 왜 그러냐면 바지에 똥 싼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얘를